8번 전자배치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끼리 이렇게 소출해 있죠. 이런 애들을 족이라고 하죠. 1족, 2족, 3족, 이렇게 족이라고 하죠. 3족, 7족, 18족 있는데, 왜 우리 같은 성질을 갖느냐. 반응에서는 세의 성질을 결정짓는 게 전자예요. 그 세의 외곽전자. 전자의 숫자가 같으면 성질을 비슷하게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최의 외곽전자의 전자수가 한 개인 애들이에요. 이 종들은 최의 외곽전자가 두 개인 애들. 이 종들은 세 개인 애들. 7개인 같은 주기는 줄인데 이들은 주기는 껍질이 같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배운 거고, 우리는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전자 수가 같다. 전자 수가 같은 애들이 같은 주기다. 그런 거죠. 뭐 첫 번째 설명들을 읽어보시고 전자 배치의 원리 거기 숙제 원리 형태의 배치 파울리 배터 원리가 있는데 저희는 배치의 원리 조의 원리 아우바우프의 원리라고 하는데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가 낮은 곳부터 높다 라는 원리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그래서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S 다음에 ES 다음에 EP 다음에 수소일 때는 ES, EP가 같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소탄 헬륨부터는 1S, S, EP, 3S, 3P 그다음에 S 주의하셔야 되겠죠. 4S 다음에 3P 4P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 이제 이게 두 개, 이게 하나, 이게 이렇게 이게 어떤 원리에 위배되는가? 이게 ESP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여기 먼저 두 개가 찬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차야 되는데 그럼 아까는 하차하고 껑충 뛰어서 세 개 찼죠? 그러면 축제 원리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규칙이죠. 훈트의 규칙이다. 훈트의 규칙은 이제 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차는 게 더 안정하다 이거죠. 에너지가 같을 때 설명을 보자면 혼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된다 그랬는데 이제 패턴은 그만하죠. 패스의
기억했을 때 홀드 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1에 2개, 2에 2개, 2개 채울 수도 있고 2p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두 개가 있잖아요. 홀전 최대가 되게 채우라 그랬으니까 아래 것처럼 채워야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채우면은 홀전자 수가 하나인데 홀전자 수가 세 개죠. 이렇게 홀전자 수가 더 많아지게끔 채워라 이거죠. 그래서 아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워야 된다 이거죠. 이게 훈트의 규칙이다.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라. 혹은 각각의 따로 쓰는 게 더 안정하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원리가 뭔가 하니 만약에 이렇게 채웠다 이랬을 때 이렇게 채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반발 에너지가 있어요. 같은 오비탈 한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면은 물론 스핀 방향을 바꿔서 두 개가 찰 수는 있다고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자상 반발을 이런 가지가 있다는 거죠. 따로 쓸 땐 전자상 반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해소화 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반 쓰다 보니까 홀전자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건 이제 규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홀전자수가 최대가 되게 태워라. 그 홀트의 규칙이고 홀트의 법칙이고 파워터널리 했죠. 한 아래는 반대 스핀으로 최대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했어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설명은 이제 풀기 위한 설명이고 사실은 에 대한 설명은 내를 모두 똑같이 갖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즉 그 표현에 도착하면 각각의 방에 각각의 전자를 그려주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하죠. 홀전자수가 최대가 되게 전자를 채운다. 최대가 되도록 채운다. 세 번째가 파울리의 베타올리 했죠. 양자수가 모두 같은 두 개 전자는 없다. 또 같은 말로 아래는 최 스핀이 다른 전자 두 개까지 찰 수 있다. 세 개는 찰 수가 없다. 이제 어떤 것이든 스핀은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양자의 종류, 핵심부 전자, 최핵 전자, 원자가 전자 이런 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유전자는 특정 전자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유전자는 특정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입니다. 그럼 유핵전화라는 말은 뭐냐면 핵이 있으면은 이 핵 전자가 이제 핵 양성자를 양성자에 대해서 이력을 가지는데 실제에 있는 전자가 가장 강한 이력을 받겠죠. 가까우니까 핵으로서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인력을 많이 받겠죠. 세 번째는 전자는 더 멀지만 있는 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이게 그 핵 양성자와의 결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전자까지 고려해서 핵전화를 나타낸 게 유효 핵전화, 유효한 핵전화다 이거죠. 이걸 한번 보시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단지론 나오는데 원자의 반지름
남자나 인연의 반지름을 보면은 전자를 가지고 전자 하나를 먹어 가지고 F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됐다. 그 경우에 원지름과 이 원지름이 어떻게 되냐? 하나를 먹으면 음이온이 되고 음이온의 폭이 무조건 원자의 반지름보다 커요. 이 전자를 먹고 나서는 전자가 전자 7개고 여기는 8개인데 이 전자가 하나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자감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자감 반발력 때문에 뭐고 핵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운데 핵에 있는 양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핵의 양자가 이렇게 그때보다 8개 땡길 때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개 땡기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안으로 더 확 땡겨서 줄을 수 있는데 얘는 전자가 많으니까 못 당겨서 밖으로 퍼지겠죠. 그다음에 전자 하나를 빼가지고 다섯 개만 만들어놨어요. 하나를 최다를 여섯 개만. 그럼 줄었죠. 그럼 이게 플러스일까 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일까 가지고 플러스가 되니까 해. 철 얘가 만약에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다. 이제 크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작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운전적이야. 운전자 계열, 이거 자주 나오는데 이제 최각 전자의 수를 모두 같게 맞춰준 이온들이에요. 완전한 이온들. 엔지 플러스 표를 그려보면 유대 분산 질산 라마 알교 분산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내 최외각 전자가 8개죠. 그런데 F는 7개니까 F-는 8개고 O는 6개니까 O2-가 8개가 되겠죠. 그래서 O2-나 F-나 M이나 NA는 하나 빼니까 8개가 돼서 NA 플러스나 NG는 2개 빼면은 8개가 되니까 NG 플러스나 얘네들이 다 전자가 8개인 애들이에요. 이런 비교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전자는 8개로 다 돼 있는데 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것들을 끌어당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자 개수가 제일 많은 M과 MG2+가 한쪽으로 많이 당겨가지고 얘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빠지면 그대로
그래서 등전자 계열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는 뭐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운전도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상태의 하나 이온으로부터 하나를 완전히 떼어내는데 이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리튬 상태에서 전자를 떼는 리튬 플러스 그리고 전자가 나올 텐데 전자를 빼기 위해서는 여기다 에너지를 확 때려줘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기체 상태의 전자나 이온으로부터 여기가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는 이게 주요한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체 상태의 원자 이온에서 전자 하나를 완전히 떼어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에너지가 얘가 에너지를 먹고 이 상태가 된다. 이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더 뗄 수가 있겠죠. 리튬 플러스 기체인 이온에서 리튬 2 플러스 되어 있죠. 하나 더 빼면은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이 에너지다. 이온이 에너지. 1차 아이온이 에너지. 하나 더 뗄 때는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럴 수가 있고. 주기율표 상에서 보면은 이온은 이렇게 갈수록 증가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증가 방향 수급은 전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죠. 양자수가 하나씩 증가를 해요. 양자수,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전자를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핵전화가 증가해서 하나 뗄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가 증가해서 전자를 더 꼭 묶고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한다. 왜 증가하느냐? 이걸 들어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거 하는 게 편하죠. 첫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기가 쉽다. 그럴수록 핵이랑 가까우니까 더 꽁트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를 떼기가 수월해 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
에너지에서 베르마브 분소. 뭐 산소에서 이제 역이 되는데. 이게 위해서 차차는 수소 2S에 전자 하나였죠. 2S에 전자 2개 있어요. 1S에 2개, 2S에 1개 있고요. 2개 있고 2개 있어요. 분소 1S 2개, 2S에 2개, 2P에 1개. 이 에너지가 같은 애들이 3개가 있죠. EPX, EPY, EPZ. 그래서 이게 분탄 S에 2개, ES에 2개, EP에 2개, ES에 2개, ES에 2개, EP에 3개, ES에 2개, ES에 2개, EP에 4개. 이렇게 해서 2배 분탄 집산. 근데 얘 전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겠고 핵에 있는 양성자가 있을 텐데 전자가 이제 핵이겠죠. 이제 양성자가 8개 있잖아요. 양성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땡겨서 제일 작죠. 사이즈가 오른쪽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이제 얘는 껍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거고 밑에는 유연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밑에부터는 유연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연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것 같은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전자 하나를 해서 전자 하나를 빼는 건데 뺄 때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그럴수록 전자 떼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양성자가 많으니까 전자 잡아 땡기니까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필름하고 분소를 보면은 분소가 양성자가 5개고 베륨은 양성자가 4개이기 때문에 분소에 있는 전자를 떼기가 더 힘들 것 같지만 또 베륨의 이온화가 더 크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안쪽 껍질에서 떼는 거고 안쪽 껍질 ES에서 떼는 거고 EP에서 ES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EP를 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떼기가 더 쉽다. 이해는 더 안쪽에 있어요. 더 안쪽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래서 얘가 양성자 개수는 하나 더 많지만 양성자 개수는 하나 더 많지만 이 자체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전자가 더 잘 떨어진다 이거죠. 역전이 한 번 늘어나고 유침 다음에 베를륨이에요. 분소다음 이온화이고 그보다 큰게 베를륨이고 그 다음에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또 한번 역전이 어디서 되느냐 질소와 산소에서 또 역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탄불 그 다음에 플로우 플로우는 역전이 아니고 산소에 역전되는 게 이제 또 잘 나오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차 있죠? 전자가 각각
있고 여기 하나가 짝이 있어요. 이거 같은 방에 두 개가 들어있으면 다를 때는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전환반발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 떼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떼는 게 쉽다 이거예요. 얘네 이미 반발을 하고 내분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져오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 순위가 바뀝니다. 아주 베를린이 바뀌고 산소랑 질소가 바뀌는 역 현상에 대해서 이유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 베를린은 분산한 베를린은 오비탈이 더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인 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ES 오비탈에서 떼는 것보다 2p 오비탈에서 떼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나가지는 거고, 지표를 비교하면은 지표에 있는 2p 오비탈의 전자산 반발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죠. 더 세진다.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제 또 나왔는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만 비교를 하면은, 얘의 최악 전자가 몇 개인지를, 차죠. 모르는 어떤 이상은 아닌데 미지의 원소를 미지의 이온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가 이미의 값이에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대략적으로 갑자기 확 증가할 때가 있어요. 전자값을 뗄 때는 600, 그 다음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는 600, 그 다음은 800, 전자를 뗄 때 갑자기 800에서 7000이라는 엄청 수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냐, 전자 전자가 두 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가 만약에 두 개 있는 애를 뗄 때, 첫째 뗄 때는 600이 들었다면, 뗄 때 600이 들었다. 뗄 때 800이 들었다.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 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 전자상 반발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효 현화가 증가해요. 인력이 더 강해진다. 전자를 뗄 때 갑자기 증가한 걸 보고, 최악 전자가 두 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악 전자가 세 개였다면은, 그만하게 증가했을 텐데, 완전 다른 껍질, 안에 있는 결합된, 떼기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 갑자기 떴다. 이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 떴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 갑자기 떴다 그러구나. 전자가 세 개 있었다는 걸 나타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떴으면 네 개 있었다는 걸 나타내. 세 개 떴으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떴으면 하나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친화도, 전자친화도란 말은 상태의 전, 원자에 전자 하나 더하는 반응에 대한 에너지 변화이다. 그때 어떤 기상태의 어떤 데다가 전자 하나를 먹여요. 그럼 X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 이제 보통 아니다고 치면은 발열이 되죠. 어떤 열이 이때 출입하는 열을 출입하는 에너지를 전자 하나 먹여야 돼요. 기체 상태에다가 그런 말이죠. 보시면은 화도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정의가 혼용되기도 한다. 적은 음수로 원자 X는 전자를 좋아한다. 전자는 주기적 변형이 작다. 애초처럼 그렇게 똑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기의 어떤 경향성이 좀 떨어져요. 친화도는 이제 외가 많다 이거고. 되기도 하는데 그 전자 하나를 먹고 내보내는 에너지를 표현할 때가 있고 책마다 좀 다르게 설명하는 그냥 전자 하나를 먹었을 때 에너지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뭐냐? 염소 기계에 전자를 먹였을 때 CL-가 되면서 큰 에너지를 그래서 가장 안정해집니다. 이게 염소친화도가 가장 크다. 그러면 잘 나오는 게 염전자친화도가 가장 큰 거고 플루오르의 전기용성도가 가장 크다. 4.0으로 큽니다. 전기용성도가 전기용 이제 바로 배웁니다. 전기용도가 가장 큰 거고 화학에서는 이렇게 단순 지식형 문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단순 지식형 문제 플루오르가 전기용성도가 가장 크고 플루오르가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크다 이것만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용성도가 맞죠? 전기음성도는 결합 전장을 당기는 능력의 척도이다. 전기음성도는 대체 주기옆에서 오른쪽 위로 갈 수 있다. 이너에너지랑 전자친화도랑 다 방향이 비슷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다 커져요. 전기음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플로르가 제일 큰데 얘는 나중에 산화수랑 이제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 친화도와 이 에너지의 어떤 형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답이 있을 때 A 등 CL이라는 답이 있을 때 이 고전자 쌍이 있나요? 고전자 쌍이 있나요? 얘를 어느 쪽에서 많이 끌어갈 것이냐 하는 척도의 단위가 전기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CL 중에서 CL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 구름을 표시를 해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CL 쪽으로 확 끌어 당겨져 있어요. 근데 산화수를 표시할 때 HCL에서 HCL에서 산화수를 표시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CL 쪽으로 전자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잃고 그 어둠을 빠져가지고 성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원래 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얘거 하나 얘거 하나에서 공유를 했던 건데 따질 때는 전기 음성도가 큰 CL 쪽으로 다 보내주고 따지는 거예요. A는 하나였습니다. 플러스예요. CL에서는 하나로 CL가 마이너스. 산화수가 A는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장은 이제 골고루 가졌다고 따지는 거죠. 성장은 0이고 산화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면 산화수는 전기성도가 큰 전자를 다 줬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배웁니다. 전기용성도, 전기용성도라는 것은 아무튼 그렇게 되어있고 FN이 제일 크죠. F 얘가 4.0으로 잘 크고 그 다음에 0.5씩 줄어듭니다. 3.5, 3.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은 전자를 잘 잡아당기죠. 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 결합을 나눠가는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완전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의 특징이 소개하고 간 거예요. 물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H 이렇게 있는 애랑 FH의 대표적인 게 뭐죠? 알코올이나 이런 애들은 수소 결합. F나 O나 N에 결합된 H가 다른 F나 O나 N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 인력을 갖다 수소 결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NH랑 뭐 F H가, H는 없어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A와 F가 수소결합을 하고 N에 있는 것과 B 또 수소결합을 한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전기음성도가 큰 F나 O나 N의 수소가 다른 F나 O나 N과 상호작용, 인력할 때의 그 인력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실제 결합이 아니라 인력이에요. 전기음성도고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성질 이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쭉 제가 대충 보면은 리튬 자체는 칼륨 등은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잃고 1과 양면을 대려는 경향성이 매우 강한 환원제입니다. 환원이라는 말을 또 볼 텐데 산화는 전자를 잃으면 전자의 이름은 산화된다. 산화는 전자 없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인본적인 정의예요. 산화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화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생활에서, 과학에서도 쓰지만. 결합하면 산소와 결합한 것을 또 산화라고 하고. 쓰겠습니다. 전자를 잃는 것 또는
수소 읽는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화하면 산화됐다고 그러고. 이 앞에 가지고 LV 이런 걸 그래서 FN을 쓰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두 개가 되고 5는 플러스가 되니까 세 개가 필요하다. F가 된다. 처음으로 산화 처리됐다. 산화 처리됐다. 처리 산화됐다 이런 말인데 자 산화되는 거지 왜 산소와 결합했다고 산화되느냐. 결합하면 전자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산소의 전기용성도 아까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F가 제일 크고 그리고 그다음에 산소는 두 번째로 전기용성이기 때문에 결합을 하면은 일단 플러스 성과가 돼서 산소가 많죠. 이 플러스가 됐다는 말이 전자를 잃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래 0이었는데 소가 결합하면서 자기 쪽으로 전자를 확 땡기니까 천 전자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고 산화수가 증가할 때도 산화가 된다고 해요. 산화수가 A를 잃는 거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전기용 성도가 작기 때문에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H이면 전자를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다음에 물 H2O가 있는데 내가 O2와 H2O가 나눠서 결과를 쓰는 겁니다. 자, 물이 산소가 됐다. 산소가 됐는데 산소 입장에서 보면은 몇 개단 수소를 잃은 거죠. 산화냐? 산화했을 때, 산소가 붙었을 때, 산소 산화수가 마이너스이고 수소는 플러스이고 산화수가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 중성도가 크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당겨서 자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 전자를 잃고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는 산소밖에 없기 때문에 0이 되죠. 수소가 0이 되죠. 산소 봤을 때 맞으니까 전자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0이 됐어요. 전자를 갖고 있다가 잃은 게 되죠. 그래서 산화가 됐다. 수소를 잃으니까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소를 보내고 수소를 잃으니까 산화가 됐어요. 보면 산소를 갖고 있다가 산소를 버렸어요. 산소를 잃었다.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한다. 역반응이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죠. 근데 플러스 됐어요. 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산소를 잃어야 수소 입장에서 보면 산소를 잃으니까 얻어야 산화인데 잃으니까 환원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됐으니까 환원이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반대로만 생각합니다. 전자를 얻는 것 또는 O2를 잃는 것 또는 H 얻는 것 또는 산화수 감소됐을 때 감소됐을 때 그것이 환원이 된다는 거죠. 수는 일반적으로 밀도 같고 녹는 점이 낮다. 중에서 말랑말랑한 편이다 이거죠. 알게 된 점은 원자 번호가 커지고 녹는 점이 감소한다. 수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자 밀도, 전자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이온은 이온을 포함한 물에 매우 잘 녹는다.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NaCl 소금이죠. 이렇게
알칼리 금속을 포함한 염은 물에 잘 녹는다. 이거다. PCL도 잘 녹겠죠. 알칼리 금속이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물에 녹겠죠. 2조. 칼슘은 대표적인 알칼리 토금속이다. 이 전자 두 개를 잃고 이 그 양면의 대변 경향이 강하겠죠. 전자 최고 전자가 두 개니까. 토금속의 산화물은 연기성이다. 그렇죠. 인조가의 연기성이다. 얘네들의 산화물. 산화물. 산소랑 결합한 게 산화물이죠. 얘네들의 연기성이다 그랬는데, 얘네 물에 녹이면은 뛰는 거죠. 왜냐면은 물에 녹이면 전지, 녹이면 N 플러스랑 O 2 마이너스가 되겠죠. 엄청나게 강한 연기예요. 왜? 물에 녹이면은 얘가 녹이면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얘가 문제죠.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상태예요. 여기 있는 산화를 떼어 먹습니다. 그러면은 H 수소 하나 이러니까 OH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수소 하나 얻으니까 또한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OH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기는 건데, OH가 강력류 수소가 아주 강력이죠. 그래서 한 OH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강력이다. 대표적인 성분이다. 산화물은 양쪽성 물질이다. 산염기로 모두 적용한다. Al2O3. 산알루미늄은 산염기로 모두 작용이 가능하다. 따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7번째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계속 보고 하니까 쭉 읽어 보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